N형 트랜지스터가 있다. 기억나시지? 그 중에서 점화장치에 사용되는 점화 플러그는 뭐다? NPN형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NPN형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C. 여기를 B. 여기를 뭐라고 한다? E라고 합니다. C는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 뭐라 읽어요? 컬렉터라고 일련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 자, B는 뭐라고 읽는다? 베이스. E를 뭐라고 읽는다? 이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어느 단자와 연결이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컬렉터는 어디와 연결됩니까? 보세요. 컬렉터는 어디와 연결돼요? 그림에서 보세요. 컬렉터와 연결되는 단자는 어디예요? 점화 1차 코일의 무슨 단자?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돼요.